안녕하세요. 호시맨입니다. 뒤에 보니까 지도에 동크시티였나? 그거 보이네요. 그쵸? 오늘도 이어서 슈퍼마리오 오디세이 시작해보죠. 드디어 이제 다음 왕국으로 떠날 차례죠. 제가 편집하면서 보니까 지난화에 숨겨진 코인 찾는다고 엄청 여기서 해차를 했더라고요. 귀여운 웨딩드레스는 입었지만 그래서 빨리빨리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폭포왕국 돌려가지고 저 보물 한번 확인해볼까요? 어차피 이제 다 왕국으로 넘어갈 차례니까 그쵸? 아 그러자. 그리고 여기 코인도 다 모았으니까 돈 쓸 수 있나 보자. 얍! 어떻게 가더라? 이거였죠? 지구본으로 다른 왕국에 갈까? 갈래. 잠깐 숲 왕국 가기 전에 폭포 왕국을 살짝 둘러봅시다. 모자 왕국은 아마 코인부터 다시 모아야 될 것 같으니까 다음에 가고요. 그래도 스토리 진행해야지. 폭포 왕국 살포시 구경한 다음에 출발. 웨딩드레스 입은 마리오. 웨딩 마리오 출발. 훔친 웨딩드레스 결혼식을 올릴 거라니 황당해서 말도 안 나와. 빨리 구해야 돼. 오호. 어디 보자. 내 웨딩드레스 주면 안 될까? 이거 읽어볼까? 여행 팁. 모자 던져 홀드. 아 이거는 계속 반복되나봐요. 랜덤으로. 그쵸? 알고 있어. 잘 들었지. 어 뒤에 보니까 도시 있다. 도시 튜브네요. 그쵸? 너무 귀엽다. 빨리빨리 가자. 폭포 왕국. 어? 쟤 못 보던 게 있다. 여기 뭔가 있다. 새로운 게 또 생겼어. 일단 보물 이거였죠. 이거 어떻게 부수죠? 부술 만한 능력이 나한테 있나? 티라노가 여기까지 올 수 있나요? 티라노가 여기까지 올 수 있던가? 여기 있다고 했는데. 보물 내놔. 그쵸? 뭘까? 아 여긴가? 이 앞인가? 아 나왔다. 아하. 근데 분홍 달이네요. 호수왕국에서 발견한 보물사진. 아 이 달은 이제 호수왕국걸로 들어가는구나. 호수왕국 들렀다 가야겠다. 아이구야. 이런식으로 나오시겠다. 야 오랜만이다. 나 저기서 이상한거 봤어. 그래. 아 크레이지캡이네. 어? 모론들인데. 안녕하세요. 어서와. 코인에는 두 종류가 있어. 바로 로컬 코인이랑 일반 코인이야. 일반 코인 어디에든 사용할 수 있지만 그쵸. 여기서는 저 동그라미 도넛스 모양이었죠. 어서와. 근데 왜 여기는 모론이니까. 어? 다 산건데. 웨딩 피치 베일. 웨딩 피치 드레스. 여기 건 다 샀어. 다음에 또 와. 어서와. 원신 머리 장식. 너무 귀엽다. 이거 살래? 살래. 고마워. 입어보자. 원신 머리 장식. 보나마나 잘 어울릴 거야. 원신 옷. 더 이상 편할 수 없는 아주 오래된 옷. 고마워. 갈아입을래. 여기는 티라노가 많이 있네요. 폭포 왕국 스티커. 이것도 붙이죠. 오디세이 후에 붙여둘게. 티라노사우루스 모형. 공룡의 포효가 진짜로 들리는 듯한 생동감 넘치고 박력있는 포즈가 인기. 피규어도 사고요. 오디세이 후에 보내둘게. 벽장식도 사죠. 폭포왕국에 실재하는 공룡 화석의 모조품. 벽에 가면 집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고마워. 보내둘게. 됐어. 다음에 또 와. 야 머리 어떻게 된 거야? 가발이야 뭐야? 그럼 이제 캐피가 저 공룡 모양 뼈다귀가 됐겠죠? 야? 야? 머리 어떻게 된 거야? 야? 이 가발 어디서 산 걸까요? 되게 오랜만이다. 새로 생긴 건 없겠죠? 이 파우냐 먹고 가자. 그래 우리 호수왕국도 둘러야 되니까 급해
이럴 때가 아니야. 코인 다 모았으니까 됐죠 뭐. 이렇게 먹을 수 있지 이제. 정관 탈락. 애들아 잘 있어. 이동합시다. 갈래. 오 잠자리가. 호수왕국 잠깐 찍고 여기서 그 파워는 바치고 이동합시다. 호수왕국에서 힌트를 준 거는 호수왕국용 그 파워문을 주는군요. 이렇게 되면은 파워문 모으기가 참 힘들겠다. 엄청난 양이 있겠는데. 다른 왕국에까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따지면은. 아 하나 생겼다. 그렇지. 하나 마저 바치고. 어쩐지 좀 개수가 애매했죠. 90개 됐다. 사실 못 찾은 거 하나 있긴 한데 그거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찾아보기로 하죠. 그거 대체 오 티라노 티라노 공룡끼리 함께 있네. 근데 티라노는 너무 실사인데 도시는 너무 귀엽다. 왜 이렇게 다르게 놨을까? 여기에 벽장식도 있어요. 대체 뭐였을까? 여기에 있다는 이 파워문 뭘까? 너무 궁금해. 일단 출발하죠. 오늘도 여기서 시간이 셀 순 없어. 빨리 피치를 구해야겠죠. 한번 녹화파일 돌려보면서 국리 좀 해봐야겠다. 숲왕국으로 출발. 그래도 호수왕국은 비교적 사막에 비해서 빨리 끝난 편이었네요. 그쵸? 숲왕국으로 출발. 출발하자 오디세이오. 야 햇볕 봐. 어호호. 근데 아까 그 메시지를 봐버려서 새로 안 나올 것 같은데. 마리오 구경. 어 스티커 뒤에 붙어있다. 호수왕국 거는. 어디보자. 이거 읽어볼까? 여행팁 벽차기. 벽을 향해 점프하고 B를 누르면 벽차기를 해서 반대쪽으로 점프합니다. 점프해서 벽에 닿을 때마다 B를 누르면 보다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나오는 마리오 시리즈에서 나온 기술 같아요. 다음에는 숲왕국도 조사해보자. 거대한 온실 속에서 꽃을 키운다고 들었어. 부케라는 게 유명하대. 아하 이번엔 부케군요. 정말 가지 가까 보물들 다 훔치고 다니는구나. 구파 녀석. 오야 멋있다. 엄청 크네요 나무가. 숲왕국 스팀가든. 아이쿠야. 여기 뿌듯하다. 스티커 붙을 때마다. 공중정원으로 가는 길. 야 여기 되게 힘들겠다. 뭐가 많은데 꽃도 있네요. 드디어 만났다 꽃. 뭐가 엄청 많아요. 가만 무슨 소리 안 들려? 근데 이 복장이 너무 잘 어울린다. 너무 잘 산 것 같아요. 그쵸? 이 숲왕국에 숲왕국에 그걸 찾을 때까지 옷을 살 때까지는 요걸로 입죠. 분명히 또 숨어 있을 거야. 그럴 줄 알았어. 어 숲인데 볼트 아니 볼트래 너트 모양이네요. 그쵸? 나 어떻게 올라가? 아 여기 길이 있구나. 가자 가자. 야하 여기는 그냥 시야가 좀 힘들겠다. 탁 트인 게 아니라 여기저기 와 숨어 있으니까. 아니 저기 보인다. 나무들이 가리고 있으니까. 어? 이게 뭐야? 어 크레이지 캡처 벌써 있다. 여기도 노상에 있네요. 너 누구니? 우리는 꽃을 피웠었다. Exterminate. 너희들 달래기 없군. 근데 나무 숲 왕국인데 오히려 기계가 있네요. 그쵸? 어떤 설정이 있나? 어? 스핀 퀴즈. 나 위에서 뭐 본 것 같은데. 잠깐만 저 위에도 로컬콘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저기도 있다. 나 저걸 잘못 봤나? 아 저 매달려봐 좀. 됐다. 올라가서 저 위에서 본 것 같은데. 아 아니구나 잘못 봤구나. 저긴 동전이고요. 로봇이 되게 많아요. 잠깐만 저거 먹고 나서 팜플렛 한번 보죠. 어 이 아 이거 나무구나. 돌인 줄 알았네. 팜플렛 보자. 공중정원으로 가는 길.
아하, 지금 제가 여기 있고, 여기도 조그만하네요, 그쵸? 숲왕국, 기계가 보살피는 태고의 화원, 스팀 가든, 아, 그래서 스팀 가든이구나. 숲왕국에 남겨진 식물과 기계의 유토피아, 인구는 불명, 아, 불명이군요. 깊고 넓고요. 아, 넓다고? 지도는 좁은데, 아, 하긴 그 호수보단 넓긴 한데, 여기 뭔가 있다? 가든인, 너트 모양, 산화분 꽃, 평균 28도, 조용히 숨쉬는 생산 공장. 아, 꽃을 생산하는 곳이군요. 남겨진 낙원의 수호자. 가든인은 말투도 독특하다. 오랜 세월 동안 독자적으로 유지된 왕국인 만큼 쉬지 않고 식물을 보살피며 머리 위에서조차 화초를 키우는 가든인들의 모습은 놀라움과 매력으로 다가온다. 행복의 파란새, 기계인 가든인과 절친한 사이인새. 희귀한 기계를 보면 때를 지어 몰려들지도 모른다. 오호, 희귀한 기계를 또 조종할 수 있나 본데. 생명력 넘치는 꽃밭. 적절하게 관리된 온도 덕분에 언제나 아름다운 꽃밭을 감상할 수 있다. 아, 부케라는 게 고유 명사로서 쓰이고 있군요. 울창한 숲의 비밀. 아, 스팀 가든 아래쪽에 남아있는 광활한 원시림이 또 있대요. 꽃을 밟고 가는 플라워 로드. 오호. 아, 빨리 시들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대요. 이동하면서 막 사라지나 보다. 여행의 세 가지 포인트는 거대 돔의 적절한 온도 관리로 이루어지는 대규모 꽃 재배. 한 가지 일에 애착을 갖고 꾸준히 일하는 가든인. 인이라는 말이 맞을까? 인공적인 건축물과 자연이 그려내는 조화. 아, 가든인 맞죠?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알파고님. 이분한테 물어보자. 아미보를 알고 있는가? 어, 그래요. 어, 뭐야, 삼촌이야? 여행 도중 누르면서 아미보를 터치하면 분명히 좋은 일이 일어난다. 아, 삼촌 아니구나. 깜짝 놀랐네. 잠깐만요. 그러면은 우리 저번에 피치 그거 있죠? 웨딩 피치. 웨딩 피치는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난지 한번 보죠. 저번에 마리오 같은 경우는 무적이었고, 젤다 같은 경우는 동전 3개 줬죠. 피치는 뭘 줄까? 엄청 좋아. 왕관 아트를 줘요. 이거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거야? 잠깐만. 한 번만 더 해보죠. 다시 한 번. 무한으로 줘요. 완전 좋은데. 아, 피치 이거는 꺼내놔야겠다. 피치 아미보는 꺼내놔야겠다. 대박이야. 안녕? 신제품이 들어왔다. 아, 네, 로봇이었죠. 여기는 파란색이군요. 오, 메카닉 모자. 이것으로 결정인가? 고맙다. 나중에. 의상은 옷장을 열고 갈아입는다. 메카닉 옷. 이것으로 결정인가? 얘는 골드니까 사두고요. 그래도 지금 숲 아니니까 당분간은 원시림을 입어보죠. 또 와라. 여기도 한번 구경해보자. 안녕. 탐험가 모자 예쁘다. 탐험가 옷. 오지 탐험에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 옷. 박사 모자. 박사 옷. 이것도 예쁘다. 숲 왕국 스티커랑 스팀 가든 꽃. 가든이 물 뿌리게까지. 얼른 돈 모아야겠다. 이거 다 사려면은, 잘못 눌렀어요. 흔드는 게물 뿌리게 흔들어. 다 일단 말을 걸어보죠. 이상한 게 날아왔다. 몬스터가 꽃을 꺾었다. 탑 위가 걱정이다. 내가 가볼게. 나를 친구로 인정해줘, 그때쯤엔. 숲이 너무 커서, 저돌또 있네. 대체 저 돌은 뭘까? 여기에 뭔가 숨겨져 있어. 그래. 나와라, 파워문. 근데 파워문 빛깔이 아닌데. 윈드밀. 저 위에 있는 건 어떻게 볼까요? 위에도 있었는데. 어떻게 올라가지? 올라가는 길이 어디 있을까? 또 약간 프레임 답이 일어난 것 같았지만, 녹화에는 지장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저 동전도 먹자. 토끼가 있어.
토끼야, 너 잠깐만 있어봐. 너 모자 썼다. 수상하다. 저기 돌 빛난다. 저거 보고. 토끼짱. 우사기짱. 우사기짱, 잠깐만. 쟤 잡아야 될 것 같아. 이 돌 깨야 될 것 같은데. 어, 들었다. 우사기짱, 이거 여기다 던져봐. 우사기짱, 이 빛나는 돌을 봐줘. 이거 어떻게 깨줘? 우사기짱이 맞춰보자. 우사기짱, 가지마. 어디 가니? 얘 나랑 뱅글뱅글 도는데. 야, 나 인간이야, 그래도. 이리 와. 나에게는 추적 캐피가 있지. 됐다. 추적 캐피, 됐다. 이리 내놔. 숲에서 잡았다, 깡총. 이게 첫 번째 파워문이었네요. 이 돌은 뭘까? 어디 굉장히 단단한 거에다 맞춰야 될 것 같은데. 돌에다 맞춰보자. 안 맞았어. 어, 됐다. 깼다. 킥, 숲돌멩이. 아, 킥 하는 거였구나. 오디세이에다가 던져버릴 뻔 했는데. 가자, 가자. 하트도 있고. 아미보의 기능이 너무 좋아서 든든해요, 너무. 일단 스핀 퀴즈한테 한번 가볼까요? 오랜만이야. 여행자와 그 곁에 있는 모자야. 나의 질문에 답하라. 얘는 코가 없네. 몬스터가 이 땅에서 빼앗은 것은 무엇일까? 꽃이라고 했죠, 부캐. 올바른 답을 제시한 자여. 이곳을 통과해도 좋다. 오, 길이 뚫렸군요. 다른 건 없나요?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다. 아하. 그러고 보니까 이 받침대가 없네요. 아래. 잠깐만 있어봐. 저기야 길인 것 같은데 여기도 폭포 같은 게 있어. 못 올라가나? 못 올라가나? 올라갈 수 있을 것처럼 생겼는데. 일단 한번 길로 가봅시다, 그럼. 수방국엔 또 뭐가 있을까? 들어가자마자 코인이 있어요. 호쌰. 그리고 이걸 읽어보자. 여행 팁, 백 텀블링. 아, 내가 해버렸는데. 평범한 점프로는 갈 수 없는 장소에 올라가고 싶을 때 멈춰서 웅크린 상태로 B를 누르면 백 텀블링을 해서 높이 점프합니다. 요게, 아, 저렇게. 이렇게 하란 얘긴데, 이게 높이가, 이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어, 잘못 눌렀다. 너 비켜봐. 여기서 하자. 이것도, 높이 뛰니까, 요것도 올라갈 수 있잖아. 엉덩이 쿵 점프. 어, 불안하게 보라색이 있다. 이 안쪽에 또 뭐 있나 보고. 숨겨진 거 있나? 숨겨진 건 없군. 동굴을 지나서 파란색 물이 굉장히 불안하게 생겼죠. 저거는 사막, 어, 아, 지울 수 있구나. 독은 나에게 맡겨. 아, 독이군요. 웰지스를 다 지워버리자. 웰지스를 날려버릴 수 있군요. 좋아, 좋아. 이것도 먹고. 어, 환기구도, 아. 야, 이렇게 조화롭게 있구나. 조화라기보다는 뭔가 오묘하네요. 그쵸? 섞여 있으니까. 다 지워버려. 얘들이 언젠가 훗날 커다란 짐이 될 거야. 나의 발목을 잡고 말 거야. 에잇? 에잇? 됐어. 노래도 좋다. 얍. 다 지워. 또 생기지 않겠지, 그쵸? 로켓 있다. 로켓 타보자. 얘를 타면 이제 알 수 있죠. 세이브 하고요. 산 철길 입군. 진짜 왕국마다 BGM도 따로 있고 컨셉도 따로 있으니까 롤플레이 하는 기분이야. 힌트세 저기 있다. 공중청원으로 가는 길. 저기로 가야 되는군요. 아, 저기 또 브리들이 있구나. 브리들 노래였나, 설마? 그리고 이쪽에는, 야, 독밭이 있고요. 어마무시하다. 어, 화분들이 있어. 군바 대신에 화분이 걸어다녀요. 여기 수상한 회색 블록 있죠. 저 꼭대기에 수상한 로컬 코인 있고,
어, 저거 뭐야? 저 호롱박은 뭐야? 거대한 호두. 저기에 대장님 있다. 오른쪽으로 가야겠구나. 저기 올라가는 길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올라갈까? 올라가는 법이 있을 거야. 올라가든가 일로 떨어지든가 해야 될것 같은데 떨어져야겠다. 이것도 떨어지는 거다, 그쵸? 대장님 왜 이렇게 어려운 게 계실까? 여기가 우리 갈 곳이고요. 죄송해요. 툭 쳐버렸네. 저 뒤에도 뭔가 있죠. 여기도 뭔가 있고 여기부터 가자. 요 아이를 뭔가 궁금하다. 떨어져. 가까우니까 힌트 세한테 힌트 하나 듣죠. 힌트 세야. 찾고 있는 게 뭐야? 그건 바로 내가 알지. 터널 안으로 몰래 몰래. 어디인지 모를 거야. 방금 알려줬잖아 어디인지. 터널 아니라면서. 타 위를 보아라. 몬스터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 거기에서 키우는 꽃이 걱정이다. 큰일이다. 정말 큰일이다. 아, 꽃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구나. 아, 물속에 또 뭔가 수상한 파이프가 보였다. 이거 보였으니까 먹고 가죠. 불안한데 이거? 어떡해. 어, 안돼. 사라진다. 나 어떻게 가. 아, 다시 생기는군요. 조심조심 하고요. 이것도 탈수 있나? 잠깐. 여기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먹고. 물살에 휩쓸리진 않네요. 잠수. 물 속에 또 수상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 파이프 먼저 가볼까요? 들어가, 들어가. 옷이 너무 잘 어울린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아, 쟤들 또 있네. 일찍 갔어야 되나 보다. 아, 물이 또 빠지는군요. 한 번씩. 그냥 저 골드는 먹지 않도록 하죠. 아이고야. 아, 물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곳도 있는 반면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곳도 있군요. 떨어져, 떨어져. 아, 안 돼, 안 돼. 나는 로컬콘을 먹고 말 거야. 아, 안 돼. 내려가서 로컬콘 먼저 먹자. 물은 빠지고 있으니까 일단 올라간 다음에 지나가, 지나가. 아, 다음 어디로 가야 될까? 이거 조심하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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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벽차기. 옳지. 하수도에서 헤엄쳐라. 이거 말했던 거 아닐까요? 힌트 제가 터널을 어쩌고 저쩌고 한 게. 어디서 나올까? 바로 옆이군 또. 일단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저거 좀 읽어보죠. 또뭘 가지고 있니? 뭘 알려줄래? 여행 팁, 엉덩이 찢기 점프. 높은 곳에 오르고 싶지만 평범한 점프로는 도달하지 못할 때는 엉덩이 찢기 후에 바로 점프. 방금 했던 거죠, 이것도. 이게 조금 헷갈려요. 어려워요. 다시 해야겠다. 됐다. 아, 독이 다시 생긴다. 너 누구니? 화분아. 뭐야. 조심하자. 되게 수상하다. 쑥 늘어나서 점프하는구나. 나왔다. 됐다. 양파같이 생겼다. 양파예요. 오! 점프가 안 되고 길게 눌러서 느릴 수 있어요. 아, 근데 너랑 부딪히면 죽을 것 같아. 아, 아이구나. 이렇게 먹으라고. 아, 아야야. 야, 다리에 부딪히게 있어, 없어. 됐어. 요렇게 얼른 파워문을 먹어야겠군. 회복이 필요해. 얼른 가겠다. 여기 빨리. 됐다. 너 뭐니? 호롱바. 호두가 굉장히 수상하게 생겼는데. 호두 안에 있었어. 모서리를 돌면 열매가. 호두 열매 안에 또 숨어있군요, 파워문이. 더 이상 갈 수 있는 데 없죠. 돌아가자. 양파 몬과 함께. 양파들이 숨어있구나. 점프가 안 된 대신에 늘어날 수가 있군요. 귀엽다. 가자. 으쌰. 통.
독. 나와. 독이 있군요. 독은 다 청소해주죠. 너 말고, 너 집에 안 갔냐, 아직? 아, 이 플라워들이 지금 독을 쏘고 있구나. 하트 좀 주세요. 괜찮아, 하트 있어. 한 칸밖에 안 차네. 세 칸 찬 거 아니었나요? 세 칸이었구나. 나 완전 독본복 됐어. 내가 일로 가면 되지. 너희를 맞을 이유가 없지. 그 다음에는 오른쪽으로 가야겠다. 어? 여기 뭐 있다. 나 이거 잠깐 데려와. 어디 갔니? 저기서 뭔가 좋은 게 나올 것 같은데. 어? 잠깐 저기 돌이 있다. 여기 아주 막혀있는 공간이 있는데. 아 이것도 이제 보스 잡으면 열리나 보다. 양파야, 양파 데려와. 양파를 데려와야만 하는, 데려와야만 하지만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있군요. 보물상자가 쭉 여기죠. 쭉. 오 좋아. 별건 아니었네요. 이걸로 갈까? 이 유용할 것 같은데. 조심조심해서. 오 바로 올 수 있어. 익숙해지면 이게 편하겠네요. 그쵸? 하트 나왔다. 맞아 먹어주고. 맞을 걸 알고 하트를 배치해놨군요. 여기가 위험하다. 얍. 바로 올라올 수 있는데. 어? 너희 라이벌 피해줘 피해줘. 이건 뭘까요? 아, 동전 어마무시하게 주네. 아 안돼 안돼 도망가. 어 밟았다. 아, 없앨 수 있구나. 다행이다. 또 마이크에서 멀어지고 있었어요 몸이. 이 사이는 뭘까? 오오오오. 잠깐 미로인데. 잠깐만. 아 깨고 나왔구나. 그 다음에 아래부터 가야 될 것 같아. 왼쪽 문을 가야 될 것 같아. 왼쪽에 아주 탐스러운 로컬 코인이 있죠. 야 일로 와봐. 이쪽으로 내가 밟아줄게. 오 이제. 아 편하다 이거. 계속 나온다. 이거를 늘려야겠군요. 먼저 난 더 잘해서 요렇게. 멋지다. 요렇게 로컬 코인을 수집해 주시고. 이 밑에는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살짝 내려가 볼까? 어? 아 벌써 왔어. 산 중턱의 철길. 오른쪽 길도 가보고 싶어. 아 못가. 다시 내려가야겠다 이쪽으로. 오 여기는 위험한 곳인데. 넘어왔다. 잠깐만 있어봐. 저기 똑딱 챌린지가 보였는데 어떻게 가는 걸까? 야 올라가봐. 올라가죠. 지름길로. 됐다. 여기도 걸 수 있나? 여기는 걸어봤자 뭐가 안 나오네. 다시 한번 가자. 회피로 열심히 청소를 하면서. 회피야 부탁해. 굉장히 위험천만하다. 오 이구야. 독 조심. 양파야 네가 필요해. 양파님. 아 아야야. 나 또 독 색깔 됐어. 여기 멀리 점프해야겠다. 이렇게. 아 이 뒤로 갈 수 있군요. 챌린지 한번 해보고 가죠. 발견했으니까. 너 왜 벌써 있니? 저 안에도 뭐가 있어. 어 뭐야. 어떻게 가는 거야. 열리나? 열렸다. 시간이 있을 텐데. 너 누구니? 아 나 모자가 없어. 밟아야지만 해 얘는. 아 어떡하냐. 야 오랜만이다. 불꽃 나도 불꽃 쏘고 싶어. 너만 쏘지마. 아 한 번만 하면 돼. 좋아. 한 번으로 끝냈어. 동굴의 주인. 저렇게 생긴 애도 있었나? 되게 엉금엉금이한테 버섯 모자 씌워놓은 것 같은데.
거북이 이름이 엉금엉금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아, 된 것 같아, 이제. 됐나? 왜 자동으로 안 돌려줄까? 이거 좀 치워줘. 다시 올라가야겠어. 이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와, 먹힌 거야? 어, 어떡해. 캐피가 먹혔어요. 우리 캐피 내놔. 어, 죽었다. 아, 잡을 수 있구나. 먹혔을 때, 입을 다물고 있을 때 밟으면 되는군요. 내가 빙의는 못하고. 이리 와, 이리 와. 감히. 어디서. 아. 하지만 나에게 피치가 있지. 무서울 게 없지. 얼른 양파를 만나야겠다. 됐다. 됐어. 어? 아니야, 아니야. 양파야, 이리 와. 아, 됐다. 또 마이크에서 멀어지고 있었네요, 몸이. 잠깐, 이쪽으로 가면 동전 주는 것 같은데. 숨겨진 동전이 있었어. 빨리빨리 가자. 오, 조심조심. 빨리빨리. 이쪽으로. 이때야. 오른쪽으로 가는 길이 없었구나. 다행이다. 동전 있으니까 먹고요. 이것도 깨보자. 어, 이렇게 하면 못 가나? 잘못한 것 같은데. 아니야. 그리 가면 안 돼. 올라가야 된단 말이야. 아이고야. 나갈 수 있나, 바로? 안 나가지는구나. 다시 한 번. 어, 내 고급 하트를 감히 빼앗았겠다. 잠깐만 있어봐. 나왔죠? 다시 한번 신뢰 도약을 하고요. 어? 오! 안 돼! 아이고야. 어? 뭐야? 안 죽었는데요? 어? 깊은 숲속. 뭔가 쿵쿵대. 아, 맵에는 표시되지 않는 지하가 또 있는 거야. 아, 아까 말했던 그것이구나. 아까 어디 있었죠? 이거, 웅장한 숲의 비밀, 울창한 숲의 비밀. 아래쪽 지하에 있는 광활한 원시림이 있대요. 근데 여기서도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 이거 뭐야? 이건 뭔가를 심는 곳인가? 아, 여기에도 파문 주는 도토리 심화 되나 보다. 근데 햇볕이 안 드는 대신에 햇볕이 희미하게 드는구나. 되게 빛나고 있는데 빨리 뭔가를 심어야겠다. 오호. 야, 너무 소름 끼쳤어요. 이런 데가 또 있구나. 야, 정말 대단하다. 이 옷이야말로 정말 잘 어울린다, 그쵸? 이거 왜 있는 걸까? 여기서 떨어질 수 있나? 어? 뭐야? 나가면은 반짝반짝 빛나요. 그쵸? 햇볕이 되게. 어? 모자 쓰고 있어. 캡처가 안 되는 거야? 도망가. 떨어져. 떨어졌니? 아, 다행이다. 야, 깜짝이야. 너 좀 깨져봐. 아니, 안 갔어. 안 떨어졌어. 여기 파문이 들어있어. 이거 좀 깨주세요. 아이, 죽겠다, 이러다. 떨어졌구나. 다행이다. 떨어지긴 하는데, 떨어진 대신에, 됐다. 빨리 살아나는 것 같아요. 킥, 깊은 숲속 돌멩이. 오, 하트 회복됐다. 아저씨, 이거 좀 깨주세요. 갓을 쓰셨네. 여기에요. 됐다. 깼다. 뭐야, 이거. 동전이잖아. 도망가. 아야. 그대로. 안 돼. 무슨 티라는 거 살고 있어. 안 돼. 자는 티라도 아니고. 우리 편이 아니야. 빨리 도망가야 돼. 어디로 갈까? 아, 이것도 깨달라고 해야겠다. 아저씨. 저 기절할 때가 있는데. 기절하는 동안에 캡처를 해야 되나? 그래야 되는 것 같다. 약간.
아저씨. 아저씨, 저 빨리 녹화 종료해야 돼요. 와보세요. 됐어, 부딪혀줘. 안 되는데. 저기 있다. 됐나? 끝났어? 어디야? 아, 아니야, 아니야. 안 돼, 안 돼.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안 돼. 부딪혀줘, 어디서 기절해줘. 기절할 때 됐어, 이제. 거기서 기절하면 돼. 됐다. 기절했다, 지금이야. 됐어. 좋았어. 이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기, 아니,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빨리 저쪽에 있었던 돌을 좀 깨보도록 하죠. 잠깐, 길이 어디였지? 아니, 아니, 여기 아니다. 여기서부터는 다음 화에 계속하도록 하죠. 일단, 티라노를 좀 조종해서, 어찌어찌. 돌도 깨보고, 아, 저기도 숨어 있었구나. 이 지하 원시림을 탐험한 뒤에, 다시 지상으로 올라가도록 합시다. 올라갈 수 있겠지? 으, 무서워. 그럼 보시라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요즘 추운가 봐요. 야, 티라노 온다.